안녕하세요. 핀사이트 오기 고아민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것은 PUC 의사소통 특강의 두 번째 주제, 디지털 스토리텔링입니다. 현재 디지털 시대라고 불리는 요즘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는 부분 중 하나라고 할수 있습니다. 저번에 이야기한 것처럼 디지털이 확장될수록 인간의 사고도 확장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는데요. 예전에는 저자와 독자가 분리되었던 반면, 독자도 저자가 되면서 글을 쓰고 있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글을 쓴다는 게 책을 쓰고 논문을 쓰고 이런 전문적인 것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인스타그램에 사진을 올릴 때 짧은 글을 써서 올린다든지, 다른 사람 게시물에 좋아요와 댓글을 단다든지, 이런 게다 디지털 글쓰기가 될수 있습니다. 또 블로그를 쓴다던가 우리가 매일 요일마다 업데이트 되기 기다리는 웹툰이나 웹소설도 이에 해당됩니다. 생각보다 우리 일상에서 많이 경험하고 있죠? 이런 디지털 스토리텔링을 위한 글쓰기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적은 단어로 많이 전달하는 것입니다. 짧다고 얕게 쓰는 것은 아닙니다. 글을 쓸 때에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지식이나 정보가 이미 있는 것을 재구성해야 합니다. 예전에 있던 정보에 새로운 정보를 더해서 만들어내는 것이 이것이 오늘날의 디지털 글쓰기라고 할수 있습니다. 디지털 글쓰기에는 읽는 사람의 관심을 유발할 수 있는 강력한 첫 문장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책을 읽거나 웹소설을 볼 때에도 첫 쪽을 보고 또는 1화를 보고 이 글을 계속 읽을 것인지 아니면 읽지 않고 다른 것을 찾을 것인지 결정을 하잖아요. 그 결정이 바로 첫 문장에 달려 있기 때문에 너무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전달해야 하는 것들을 길게 나열하지 말고 문장은 간단하고 명료하고 직설적으로 써야 하고, 독자의 진정성과 공감을 불러올 필수 요소를 가져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디지털 스토리텔링은 미디어 산업뿐만 아니라 산업 경제의 발달을 이끌고 있습니다. 컴퓨터나 휴대폰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나 이야기를 만들거나 공유할 수 있습니다. 저자와 독자 간의 구분이 없어지고, 오직 참여자만이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서로 이야기를 공유하는 것뿐만 아니라 개인과 개인 간의 대화도 하고 주제에 대한 선택도 하고 의견을 공유하는 활동이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더 발전되고 무엇을 창조하게 될지, 무엇을 경험하게 될지 더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번 특강은 여기까지. 다음 시간에 봐요.